한번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잘 나오면 좋겠네요. 그래도 본인이 제일 잘 나왔으면 좋겠죠? 네.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. 대단합니다. 예,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정지 화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자, 앞쪽에 바라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도인동 도둑님에서 강소주 역을 맡은 서주연입니다. 사실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건 사실 너무나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너무 훌륭하신 감독님과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. 강서주라는 캐릭터는요, 굉장히 앞뒤 재지 않고 깡으로 똘똘 뭉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예요. 그래서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또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너무 사실 기대도 되고 또 긴장도 되는데요. 항상 감독님도 그렇고 옆에 계신 배우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. 그래서 정말 깡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정말 사실 부담감 굉장히 크고요. 사실 부담감과 함께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담감 사실 있어야 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원동력도 되는 것 같고요. 지금 이 작품에 대한 저의 자세 또한 이제는 정말 배우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현우 오빠가 이제 함께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든든했어요. 왜냐면 연기를 워낙 잘하시고 경력도 정말 많으시고 전 작품들을 다 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분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일단 소주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좀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데뷔를 한 지 이제서야 비로소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. 체력적인 부분은 열심히 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뭐 액션도 배우고 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네, 아무튼 열심히 정말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멤버 중에서 사실 제가 가장 체력이 좋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. 하지만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글쎄요. 그렇네요. 시청률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. 일단 항상 저희는 이제 채팅방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그때 뭐 모니터도 해주고 오늘 제작 발표회 한다고 해서 다들 응원도 해줬는데 뭐 제가 나온 드라마도 그렇고 저도 이제 다른 언니들이 나온 드라마도 다 모니터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청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. 뭐 다들 잘 나오면 좋겠네요. 그래도 본인이 제일 잘 나왔으면 좋겠죠? 네. 네. 아주 솔직한 서주연 씨의 모습이. 네, 고맙습니다.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.